이번 예제는 Alien Language입니다. 요걸 그냥 Foreign Language 혹은 그냥 Voice Recognition 형식으로 굳이 외계인의 언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쓸수 있게끔 한번 수정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외계인이 한명 있죠. 있고 혼자서 막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제가 한번 얘기해 보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 대충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얘기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얘기하면 왼쪽으로 가게끔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이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뭔가 뭐 까만색으로 이렇게 떠 있죠, 그죠? 왼쪽으로 들었을 때 레프트, 오른쪽으로 들었을 때 라이트 극도로 한 겁니다. 레프트와 라이트는 이렇게 모듈을 구성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과정들을 같이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백투 더 프로젝트 들어서 트레인 해서 제일 먼저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녹화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녹화하는 곳에 배경 잡음이 어떤 잡음이 있는지 미리 이렇게 8개를 녹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레프트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제가 마이크 클릭하고 왼쪽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마찬가지 라이트 부분이죠. 클릭해서 오른쪽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뭐 왼쪽 오른쪽이 좀 비슷하죠. 왜냐하면 그둘다 쪽쪽이란 표현이잖아요. 영어는 left, right로 그냥 간단하게 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트레이닝 하는데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run test 하고 그다음에 training this new 새로 추가됐으니까 추가된 만큼 다시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트레이닝 하는데 음성의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Advanced machine learning technology will always give correct answers. 항상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Incorrect answers mean the machine learning technology isn't very good.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더니 답을 하기 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테스트 해볼까요? Start listening. 오른쪽. 헐. 왼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예, 잘 인식하고 있군요. 그죠? 자, 잘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서 이번에 make 파일 들어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거예요. 그죠? 다시 볼까요? 오른쪽 헐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끄다가 잘 꺼지지도 않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거나 진행을 하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죠. 그리고 재밌는 모듈도 있죠. 우리 보시면은 여기에 텍스트 투 스피치도 있지만 스피치 투 텍스트도 있어요. 요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 빼놓고 when 클릭 빼고 when I listen and wait 입니다. 포에벌 컨트롤에서 포에벌 가져오고 그다음에 어디 갔나요? 텍스트 투 스피치 투 텍스트 여기 있죠. listen and wait 하고 그리고 when I hear 뭐라고 할까요? 스피치 내가 들었을 때 say 스피치 합니다. look 들어서 say 스피치 이렇게 해보죠. 요거 그러니까 보이스 레코그니션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일단 머신러닝 모듈들은 차치하고 요것만 볼게요. 요렇게 근데 지금 잘 동작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먹통인 상태군요. 먹통인 상태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새로 그냥 프로젝터를 하나씩 하는 게 낫겠죠? 껐다가 지워버리고
리브하고 머신 러닝 스크래치 3. 자, 요소서에요. 요소서는 머신러닝 모듈이 없이 그냥 텅빈 스크래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모듈 스피치 투 텍스트예요. 가져와서 가져오고 미리 가져다 놓을게요. 가져다 놓고 그런 다음에 이벤트 맨 클릭하고 컨트롤 포에버 가져와서 리스너는 웨이트합니다. 그리고 when I hear 뭔가 스피치를 들었을 때, 때 say 내가 하는 말을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보자. 자, 끄다가 지금 뭔가 제 컴퓨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전히 지금 동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테스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Hello? Hello. 알아듣는군요. 알아듣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지금 현재 영어로 설정되어 있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Go right. Go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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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제 발음이 워낙 형편이 없는가 봅니다. 전혀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어요. 부끄럽게도.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영어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어를 설정하는 모듈이 언어 설정 모듈이 여기서 여기 없나요? 언어 설정 모듈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설정하는 모듈들이 아마 있지 싶은데 여기는 지금 안 보입니다.